안녕하세요. 저는 면목댁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 연희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워크맨이라고 그 장성규 씨가 맨 처음 해가지고 장성규란 또 아나운서가 있어요. 에, 에. 약간 되게 좀 장난기 많고 에, 약간 장성규가? 장성규가 에, 되게 에. 그런 사람인데 장성규에 이어서 워크맨 두 번째로 나온 이제 등장인물이 김민아라고. 네. 능력으로 90년 12월 17일. 잠시만요. 90년생이면은 생일이 12월 17일. 이거는 이제 양력 음력인가요? 아나운서 따고 전직이. 네. 지금은 아나운서를 그러면은 접은 건 아니지만 거의 좀 그만뒀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제 경호생으로 봤을 때 이 이제 김민아 이 분이 아나운서는 말로 하는 직업이긴 하잖아. 가만히 이제 뭐 서서 움직임 없이. 근데 이 사람은 좀 몸이나 많이 움직여야 돼. 움직이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입에도 이제 마숨씨가 좀 묻어나 있고 작년서부터 우는 들어왔어. 작년서부터 고민이 많았고 뭘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았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찌됐든 간에 사람도 많고 주위에 인덕도 많고 예쁜 짓을 좀 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아나운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나운서는 사실상 자기랑 배워서 아나운서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나운서는 자기랑 사실상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도 했었던 걸로 보여지고 자기 혼자 그리고 올해는 이 사람도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바빠. 이제 돈은 얼마나 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몸이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그리고 내년까지 일단은 바쁜 활동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상당히 고집도 자기만의 소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소신과 고집과 그런 컨셉도 고집이잖아요. 컨셉도 고집인데 그런 게 아주 이렇게 딱딱딱딱 길게는 계획적이지 못해도 계획 아닌 계획을 조금 세워가면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조금 머리도 많이 쓰죠.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머리도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17일 생이잖아요. 그럼 사주는 돈도 들어가 있고 뭐 이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씀씀이도 히프다. 씀씀이도 쓸 때는 쓸 줄 아는 그리고 막 그냥 왜 모아서 막 이렇게 모은 사람이 있고 이게 또 벽보 있게 쓰는 사람 있잖아요. 벽보 있고 돈도 씀씀이도 있어. 그런 거 이런 거를 보면은 그 배짱이 보이잖아요. 네. 끼는 좀 많나요? 끼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건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끼도 있고 타고난 끼는 힘들어. 왜 안 힘들겠어? 근데 입으로 조금 타고난 재능이 있기 때문에 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사람을 잘 컨트롤하는 끼? 그것도 끼잖아. 그런 끼가 다분히 들어가 있죠. 끼가 여러 가지가 있어. 돈 굴리는 끼도 있고 뭐 사람 굴리는 끼도 있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좀 이렇게 마음을 조금 흔들 줄 아는 그런 끼?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언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남의 사주 갔다가 뭐 내가 뭐 조심해야 되겠나 말까 좀 그러긴 한데 사주를 놓고 봤을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도 밖에 나가는 거 그닥 좋아하는 거 아니고 사치가 막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보면은 사고수 자동차 사고수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안 보이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건강도 아직까지는 건강도 괜찮고 건강을 굳이 말하자면 머리 배 다리 이렇게 나누어진다면 머리 쪽으로 좀 건강이 조금 그 심혈관 이런 거 있잖아요. 혈관 쪽으로 좀 안 좋은 거가 있고 구설도 근데 왜 이러냐면은 이 사람이 구설이 이렇게 사람이 또 이렇게 왜 오해도 있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것도 무난히 이 사람은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탈 잡을 수는 없지. 다 좋네요. 아니 다 좋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서 왜 고민이 없겠어. 혼자서 항상 마음 졸이고 혼자서 이 세상 쉬운 일은 없잖아. 근데 올해 31살인데 31살 올해도 꽃이 핀다 그러고 내년에도 꽃이 핀다 그래. 32살에
좀 이제 후반에 32살에 가가지고 갈등이 또 하나 조금 조짐이 보이는데 이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죠? 갈등, 내적 갈등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컨셉을 잡아야 되나? 뭐 이런 갈등인 것 같아. 응. 사업적으로 되게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으면 나쁜 것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사람이 뭐다 전부 다 악한 사람이 어디 있고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죠? 응. 그래서 마음적으로도 되게 여린 부분도 있어요. 착하다고 보는 게 맞지?